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입니다. 자, 이 종목 바닥, 저희 카페에서 바닥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바닥이 대충 뭐 2200원입니다. 22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시기가 늦지는 않다. 아이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루 왼종일 삑삑삑삑 되네요. 아이 참, 이거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마무리도 안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단기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황이 지금 계속 오게 되면 매출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유의 있게 지켜볼 종목은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내 현금 흐름,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는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어느 종목이든지 적자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 대비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918뭐 거의 뭐 아웃토 막난 거죠. 아웃토막 났으니까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자, 4,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500%는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뭐 10,000원 단위로 뭐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초점, 그 신호탄이 또한 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1,000원이라고 봅니다. 1,000원. 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복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뭐 열토막 이상 내서 저가에 매수를 땡겨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1,000원 미만으로는 뭐 쇠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1,800%가 되는데요.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거는 뭐 그냥 4,000%, 3,000%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가량 되니까 딱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뭐 하루 일당 품팔이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 주소, 국민기업 관성 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 사업할 때 2천만 원이 이 정도면은 뭐 2천만 원 추천가인데 지금은 멤버십 후원 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자가 들어갔잖아요. 국민자. 자,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배당 공시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제2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10%도 안 되는 수익률에 연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